제10회 시도대항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형 미들급 경기에서 전남체육고등학교 김상식 선수가 첫 우승에 감격을 안았으며 LA올림픽에 출전했던 동아대학 박병휴 선수는 그레코로망형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서울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8회 전국 아마복싱 선수권 대회가 문화체육관에서 열려 모두 12체급의 국가대표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벤텀급 결승전은 목포대학 문성길 선수와 한국체육대학의 허영모 선수의 대결로 깨끗한 명승부전을 연출해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결국 문성길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